벌써 힘들어. 벌써? 자. 이거 배우자. 자. 씨름도 모자라 이제 레슬링까지. 이런 격한 운동을 해낼 수 있을까? 부러워. 신발. 꽉 묶어주시면 돼요. 매트에 앉아서 앉으시고. 신발 어때? 신기해. 나 양말 같아. 양말 같아? 편하지? 제가 운동을 해보고 이 운동이 너무 좋아서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고, 또 씨름이랑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준비 운동 단계부터 녹록지 않아 보인다. 골반 많이 쓰세요. 천천히. 무릎 부드럽게 앞으로 밀고 가세요. 네, 잘하셨어요. 일어나서 돌아갈게요. 자, 손이랑 발로 걷고 발차기. 꽤 힘들 텐데 대충 흉내만 내지 않고 전력을 다한다. 쉬어 쉬어 쉬어. 예. 아니, 시작 안 했다. 뭘 어딨어? 질에 지쳐버리는 건 아닐까? 얼굴이 빨갛다. 토마토처럼. 몸을 많이 쓰는 느낌 들지? 머리 질끈 묶고 준비 태세를 갖춘다. 다섯 달 전 입문한 윤호 씨는 한창 재미를 붙이는 중이다. 반대로 하세요. 제가 6분 자세 알겠습니다. 어렵 말라고 하시겠습니다. 이쪽으로 갈 때. 남편에게 등 떠밀려 왔지만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한데. 공격 동작을 배울 차례. 아, 여기서 할 때? 네. 거침이 없다.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와, 한번 보고 말아 해.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절대 해본 적 없는 것들만 했어요. 네. 그래서 신기했어요. 지금 할 때 여기서 많이 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기술. 네네네. 똑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자유레슬링 할 때. 자유레슬링 할 때 여기서, 여기서. 씨름에 응용할 수 있다니 더 관심이 간다. 씨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씨름 할 때는 씨름 기술만 쓰는 거 아니고 다른 운동 기술도 쓸 수 있어요. 뭐 주짓수, 뭐 유도, 뭐 이런 기술들도 쓸 수 있는데 무릎 바닥이 안 되면 다 쓸 수 있어요. 네. 첫날부터 의욕이 넘친다. 죽이겠다. 캐시로만 여기 돼? 아니 아니 카드 돼. 아무거나 돼도 돼. 나도 돼. 진짜? 가고 싶어? 들어와 갈게 그러면. 씨름에 그랬듯이 레슬링에도 단번에 반한 모양. 부부가 함께할 취미가 하나 더 늘었다. 저희는 다른 부부보다 뭔가 취미도 생활도 같이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같이 시간 보내면서도 재밌고, 제일 행복한 건 그냥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안 아플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